광야의 소리 3분 말씀 서유원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속이며 유혹하여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정확히 분별하여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닌 넓고 편한 길이 형통한 길이라 미혹합니다. 회개나 생활의 죄의 문제, 심판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과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영성 집회나 성령 집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사와 능력을 금전을 주고받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마지막에 성전 건축과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며 헌금을 강화하여 헌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자칭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거짓 말씀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취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이든 나쁜 열매이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 올바른 예배를 분별하고 참된 종을 만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